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이 바빠서,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라면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마음속으로는 저학년 때 만난 불법이 나 안에 뭔가 문제나 혼란을 다 풀어주고 씻어줄 것 같고, 또이 세상도 무슨 혁명이나 사회체제의 변혁이나 혹은 민주주의나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다가 이제 만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불교 수행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출가하는 것은 많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할 것 같고, 특히 뭐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또 우리 어쨌든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나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등지고 산속으로 혼자 도망치는 일이 그다지 떳떳하고 책임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출가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빨라서 금방 4학년 되고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계속 공부도 안 하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갖다 쓰기는 안 됐고, 그래서 어느 겨울에 보니까 주위에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하는 분한테 가서 나도 여기서 일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돈 주느냐고 했더니 이따가 사장 오면 얘기해 본다고 해서 일을 며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일로 공사판에서 이리저리 전전하면서 일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가서 이제 2년 남짓 있다가 제대하고 나왔는데도 역시 또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공사판으로 또 갔어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힘도 없고 일도 못할 것 같이 생겼죠. 아마 인력시장에 제가 제그 노동력을 팔려고 나가서 새벽부터 줄서 있으니까 일을 시키러 사람들을 고용하러 그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이제 파장인데.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가지 말까 하다가 한번더 도전하기로 하고 갔어요. 그런데 또 해가 떠도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승용차가 하나 와가지고 사람들 보고 가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고 무슨 일인가 듣더니 다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일까 하고 나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콘크리트를 깨는 일이래요. 큰 망치, 쇠망치로 콘크리트를 때려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쇠망치로 콘크리트만 깨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이제 궁하니까 저랑 몇 사람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첫날 처음 일을 하는데 나는 정말 일자리가 생긴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막 덤볐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무도 일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냥 연장 이거 챙겼다 저거 챙겼다 하고 한두 번 때려보다가 이거 안 깨지네 하고 다른 것만 찾으러 다니고, 계속 새참때가 다 됐는데 거의 일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 눈에 띄게 열심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상당히 천천히 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한 5배 정도 진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그 사람들이 어이 자네 노가다 참외골 모양인데노가다하다가땀나면노가다하느라고입맛에서땀나면어떻게되는줄알아3대가노가다하는거야 하지말라고막하는데그래서이제더천천히하는데주인이왔어요그래가지고새참먹으러가자고하더라고요그래서새참으로라면을먹고있는데일이이제이렇게하면하루종일해도거의진전이없겠다고생각을한것같아요그게이제병원을증축하려고그옥상의바닥을깨가지고거기서콘크리트를찾아내가지고거기서이제용접을해서그철근을올려야되니까이제바닥을깨는일이없거든요그러니까주인이오늘일을야리끼리로하자고하더라고요야리끼리가뭔줄아세요하루일하는데얼마이렇게일당을주는게아니고일진도를봐서오늘여기까지하는데얼마혹은이거일다하는데얼마하고그일에대해서돈을지불하는걸로하는거예요그렇게하면사람들이빨리일을끝내고집에갈욕심에막이제힘을다해서하게되잖아요한국사람들부려먹는아주좋은방법이야리끼리하는거예요 어디까지얼마하면은돈얼마주겠다고하면밤새서도하고일요일도반납하고하고어쨌든그주인이야리끼리하자고하니까이제그노동자들이다반발하는거예요처음에계약을했으면그렇게해야지중간에바꾸는놈이어디가있냐고노동청에고발하겠다고 막그신랑이가버리지니까이제주인이대단히공경에처해가지고그냥그럼오늘그만하고가라는거예요일당주겠다고그다좋다고하대요그래서한두시간일하고다일당을받아가지고가는거예요난참어이가없더라고요오랜만에고용이돼서처음으로고용이돼서뿌듯하긴했는데이렇게일도못해보고가는게좀아쉽기도하고그래도몇시간일안하고돈을2만원인가받았으니까기분이좋기도하고가는데누가뒤에서톡톡치는거예요그러니까그주인이에요그래서와보라고하더니내일부터여기계속나올수없겠냐고그래서아좋다고 그래서그병원증축하는일을이제시작했는데나중에는그공사전체를뒤에서뭐잡일만하는거지만다치닥거리를하는그런잡부가됐어요아주유능하고힘도세고일전체를파악하고막이렇게경우에따라서는주인한테혹은그실제로일을하는사람들한테아주적절한조언도하는그래서나중에제가이제군대가려고영장이나와서그만두겠다고하니까다음에제대하고는딴데가지말고꼭여기오라고 그때는이렇게잡일만하는게아니고정식그십장이라고하는거아세요다른사람일을감독하면서일을지휘하는그런자리를줄테니까그래가지고이제군대를갔다온거예요갔다와가지고도그알바이트그러니까과외를해보려고하다가못하고이제다시공사현장으로가서그때는목수들데모도를하면서이제일을했는데오늘이렇게쓸데없는얘기만해서는안되겠는데 뭐그렇게이제시간이갔어요근데나중에내가일하는것에대해서그학교후배였던사촌동생이계속반대하는거예요내꼴이말이아니기도하고또좀안돼보이기도하고그래서이제형그런거하지말고좀형다운일을하라고자꾸그러는거예요나는아니라고이게나다운일이라고나는21세기아키텍트라고 친구들이만나서도뭐하느냐고하면노가다한다고하면왜그런걸하고있냐고
핀잔을 주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제가 그래도 제 힘으로 벌어다가 술 사주고 하니까 좋아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촌 동생이 극구 이제 반대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를. 나중에는 이 친구가 경제학 공부하던 녀석이니까 경제학적으로 막 끌어다가 붙이는 거예요. 형이 지금 자기 힘으로 일해가지고 돈 좀 벌어다가 술 사 마시고 뭐 집세 내고 막 이렇게 사니까 떳떳한 것처럼 굴지 모르지만 경제학도로서 분석해 보건대 노동력, 자기 육체적인 힘밖에 팔 것이 없는 그런 노동자들 일자리를 하나 뺏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노동자가 자기도 일하고 싶은데 고용이 안 되게 만들거나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딴 걸 하라고. 근데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그랬더니 형 옛날에 그 소설 습작해 놓은 거 보고 하니까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 만약 형이 소설을 써서 이제 발표되고 하면은 아마 이문열이나 황석영보다 더 뛰어난 소설가가 될 거래요. 근데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솔깃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밤새서 해본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시험 공부 이런 것도 졸리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자고 해야지. 그래서 또 약간 게을렀는지 힘들게 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기분이 나고 재미가 있어야 하지. 의미가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소설 쓰는 일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소설 같죠? 근데 실화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일 곧 뭐 기말고사 봐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도 소설 쓰면은 그냥 정신이 없어요. 미쳐가지고 딴 거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잠을 한 3일씩 4일씩 안 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정신이 초롱초롱해지고 자다가도 그 소설 쓰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꿈속에서 꿈인지 뭔지 그 다음 스토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하나 쓰는데 시간이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 거의 그 글씨 쓰는 속도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다시.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출가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 동생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형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방세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두 개 해가지고 내가 내야 될 그 지분까지 자기가 내주겠다고. 근데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에서 월급 받아왔다고 그걸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이제 갔어요. 근데 찾아간 술집이 시장통에 있는 그냥 뭐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데예요. 거기서 먹은 게 낙지예요. 산 낙지. 거기 가서 시장통에서 이제 산 낙지를 사다 놓고 술을 한잔 마시는데 아주 기분이 좋게 둘 다 취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형이 비교적 전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동생도 아주 기분이 좋아졌고 나도 이제 돈 안 벌어도 되고. 또 사실 그런 막리를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 가끔 한 일주일 일하다가 하루 정도 쉬면 쉬는 날 꼭 싸움하고 난 것처럼 막 얻어맞은 것 같이 그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차라리 일하면 몸이 풀리고 하는데 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벗어나서 이제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이렇게 지내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많이 취했죠. 그런데 밤이 늦어서 가게 주인이 곧 닫아야 된다고 하면서 딴 데로 가더라고요. 가게가 비었어요. 근데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 그럼 우리 그냥 저 하나 낙지 한 마리 건져다가 먹고 오면은 계산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 뭐 계산하냐고 그냥 가지고 형이 집으로 튀라고. 그래? 그럼 내가 튀면 나머지 뒷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뒷수습은 나한테 맡겨. 좋아, 그럼 하고 가서 이제 낙지를 한 마리 제일 큰 걸 머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고맙게도 다 발로 팔목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뒷춤에다 이렇게 감추고 막 달렸어요. 근데 술김이라 그런 판단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게 달릴 일이 아니잖아요. 슬그머니 나오면 되는데 막 달리니까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다 쳐다보잖아요. 뒤에 낙지가 있으니까 도둑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시장 사람들이 그렇게 일치단결해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할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막 튀어나와서 잡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막 태클을 걸고 그래서 막 책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가 건너 뛰었다가 막 날듯이 도망쳐가지고 시장을 겨우 빠져나왔어요. 골목으로 막 달리는데 계속 뒤에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달려가지고 집 가까이 왔는데 길이 이렇게 갔다가 한쪽 모퉁이에서 꺾어가지고 이제 대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모퉁이에 공사장이 있었어요. 원래는 공터였는데 거기에 집을 짓느라고 이제 어설픈 울타리 같은 게 쳐져 있고 그 안에는 자재 같은 게 널려 있고 거기를 가로질러 가야 빨리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훌쩍 넘어가지고 가로질러서 뛰는데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저 위에 네모진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지하실을 파놓고 계단을 아주 어설프게 거의 뭐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계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가 빈 구멍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다 거기로 빠져버린 거예요. 계단 모서리에 이 허벅지 바깥쪽이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또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놈들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하고 기어서 들어갔어요. 저 안쪽에 기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둥 뒤로 숨으려고 그랬더니 또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야 하는 소리는 쫓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 여기 이 사람은 딴 사람이로구나 잘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이제 태연하게 일어났어요. 비쩍비쩍하면서 한 발로 걸어서 나갔더니 계단으로 플래시를 비추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래서 아 이쪽으로 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다고. 왜 이런 데로 다니느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 집이 저쪽이어서 빨리 가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막 험한 공사장에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겨우겨우 한 발로 올라와서 집으로 돌아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려고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참 낙지 어디 있지? 그 낙지를 보니까 나는 그 구멍으로 빠져버렸는데 낙지는 건너갔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그래서 거기서 모래랑 흙이랑 막 이런 거 버물버물 해가지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저놈의 낙지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죠. 가서 콱 밟아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서 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이렇게 헹궈가지고 씻어보니까 이제 죽었더라고요. 축 늘어졌어요. 동생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냉장고에다 막 집어넣고 있으니까 동생이 와요. 그래서 형 먹어야지. 어떻게 했어? 다 해치웠어? 다 해치웠지? 어떻게 해치웠어?
그냥 돈 줬지. 어떻게 돈을 줬어? 내가 그걸 낙지를 들고 튀자마자 시장 사람들이 이제 나를 쫓아가다가 들어와서 태거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다 에워싸드세요. 그래서 싹싹 빌었대요. 우리 형이 술만 마시면 저런다고. 나 돈 두 배로 갚아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돈 두 배 줬으니까 빨리 낙지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두 배로 물지만 않았어도 내가 먹을 텐데 나는 어디 갔다 와야 되겠다. 아, 어디 가느냐고. 아, 이거 보라고 이제 내가 바지춤을 내려서 보여주니까 거기가 깨져서 이제 뼈가 막 보이고 하는 거, 피는 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아, 병원에 갈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참회하러 산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제가 가끔 밤에 일부러 산 중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혼자 산 속에서 이렇게 다니거나 좌선하던 데가 있었거든요. 무덤가도 있고 산 정상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추운 때여서 담요를 하나 말아가지고 가지고 비틀비틀 또 올라가서 밤새 참회를 했어요. 낙지야 미안하다. 또 나 자신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이 터서 아침에 내려왔어요. 집으로 그냥 바로 가려고 하다가 범인이 범죄 현장에 가보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통으로 발길이 가더라고요. 시장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다시 이제 집으로 왔죠. 오다가 제가 떨어진 현장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그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여기서 날다가 여기로 툭 떨어졌는데 그 마지막 발 디딘 부분이 조금만 앞쪽이었으면 앞으로 가서 그 네모진 그 콘크리트 앞에 철근이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철근이 그냥 매끄하게 잘라진 철근이 아니고 철근 자르는 거 아세요? 마치 그 도끼같이 생긴 걸 두고 위에서 쇠망치로 때려요. 그럼 이게 삐죽하게 끌같이 잘라지거든요. 그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앞부분에 한 2, 30cm만 앞부분에 딛고 앞으로 날았으면 목이고 막 이렇게 철근에 다 꽂혀버렸겠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젯밤에 제가 떨어질 때 났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인과응보였어요. 인과응보.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 확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그 이제 철근투막을 보면서 제가 인과응보를 다시 깊이 깊이 새겼죠. 아, 내가 그렇게 장난삼아서 취중에 한 짓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또 남을 속이는 일이고 하면은 과보가 이렇게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이 다리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부좌 같은 걸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선원에 갔을 때 어떤 선원에서 정진하는데 옛날에 잘못한 것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참회의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한번 이제 그 낙지 죽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제 눈물이 막 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삭발일이어서 삭발 목욕 같이 하거든요. 스님들이 날을 정해서. 근데 가서 목욕하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굳은 상처가 다시 헐듯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렀더니 딱지가 떨어지듯이 뭐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물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앉으니까 편한 거예요, 다리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아, 드디어 이제 과보를 다 받았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마치 마소가 수레를 끌고 가면 수레바퀴 자국이 마소의 발자국을 따라오듯이 그렇게 따라온다. 또 악한 일을 하면 물체의 그림자가 그 물체 자체를 따라오듯이, 항상 따르듯이 반드시 딴 데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근데 내가 착한 일한 건 별로 없고 악한 일한 게 많아서 제 악행을 하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나오고, 또 이 세상 자체도 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물이나 또 수많은 살아있는 것들의 일체의 움직임, 또 그 살아있는 것들의 낱낱이 그 마음, 이것들이 다 마음 안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 안에서 이 많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또 본래 그 마음 자리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그 전 과정을, 모든 세세한 과정을 다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 바로 인과응보의,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일어나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인과 끝없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큰 하나의 그 법칙 안에서 큰 것도 움직이고 작은 것도 움직여요. 마치 나무가 여기 하나 있을 때 나무의 모양을 보면 큰 밑둥에서 자라 올라가다가 가지가 나눠지고, 그 가지가 더 잔 가지로 나눠지고, 그 잔 가지가 끝없이 나눠지다가 마지막엔 잎이 달리고. 그런데 가지 하나를 꺾어보면 그게 나무 하나의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잔 가지를 꺾어보면 그것도 나무 모양하고 비슷하고, 심지어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그 그물 맥을 봐도 그게 나뭇가지, 나무의 형상이에요. 나무 큰 줄기에서 가지가 뻗는 그런 형상인 거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질서, 공통의 그런 원칙,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그것은 바로 뿌리에서 모든 것이 발현된다. 씨앗에서 발현된다. 나무가 씨앗에서 움터나가지고 나무가 되듯이. 그리고 그 끝에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난 다음에 열매가 다시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에서 시작해서 씨앗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과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만 해도 그렇고, 살아있는 중생의 삶도 자기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의 씨앗이 움터나와가지고 이 육신을 만들어내고, 그 육신이 자라고 또 나중에 죽어서 다시 본래 그 공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뭐 세포 하나가 생겨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해서 세상 만사가 도무지 그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을 것 같이, 잡아낼 수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뭐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잘 맞을 데가 없잖아요. 맨날 기상 보도하는 그 아나운서를 뭐라고 하죠? 기상 캐스터? 예. 네. 캐스터는 거짓말쟁이 같잖아요. 매번 하는 말이 반도 잘 안 맞고. 근데 그렇게 안 맞는 이유는 뭔가요? 캐스터를, 거짓말쟁이를 뽑아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직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집약해가지고 앞으로 기상이 변해갈 상황을 예측을 하긴 하는데 아직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급하게 흘러가는 개울에다가 나뭇잎을 하나 던져놓고 이 나뭇잎이 저렇게 여러 갈래로 물이 갈라져 가는데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짐작하는 것만큼 힘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그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빗나가죠. 저쪽 서북쪽에서 지금 구름이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름의 습도가 높아서 몇 시간 후면 한반도를 덮고 그리고 그쯤이면 이게 눈이 돼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아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 예상이 빗나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도 바뀔 수 있고 중간에 눈이 다 돼서 내려버려가지고 한반도에 왔을 때는 그냥 맨 구름일 수도 있고 또 한반도를 지나서 일본쯤 가가지고 태평양에 눈이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지 사람의 그 예측 기술이 아직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잡아낼 만큼. 근데 그렇게 사람이 잘 잡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신의 뜻이라든지 혹은 그냥 우연히 막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복잡해서 아직 못 잡아내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든 그래도 이 비가 온다는 것, 눈이 온다는 것은 바다라든지 육상에 있는 물들이 일정한 조건에서 증발했다가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이 또 바람 따라서 이동하다가 어떤 조건에서 응결돼가지고 떨어지고 그런 것뿐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눈이나 비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아직 정확히 예상 못할 뿐이지 정확히 잡아내기만 한다면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인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극명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일 거예요. 나비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허리케인 같은 그런 바람이 불 때 그 태풍 어마어마한 속도로 불어와서 미국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재앙 이름이 뭐죠? 비 많이 와가지고 쓰나미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 쪽인가 그쪽에 막 덮쳐서 여러분도 머리가 안 좋으시군요. 근데 그런 현상, 그 원인을 찾아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추적할 수가 없어서 저 남미 아마존의 정글에 나비 한 마리가 팔락인 것,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 일이 얽혀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복잡하고 막 이렇게 도저히 분석해내고 추적하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해내거나 혹은 그 속에 어떤 모든 과정을 다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것이 세상의 움직임이고 또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잡성 때문에 인과를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잘못 그 인과를 도출해서 어떤 것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그거 탓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칼로 자기 친구를 찔러 죽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막 찾잖아요. 뭐 원한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를 찾겠지만 그걸 잘못 찾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 칼을 안 만들었으면 그 칼로 찔러 죽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런 걸 보거든요. 어떤 아버지는
자기 가족이 불에 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살아남아가지고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날 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술에 이제 취해서 고라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든지 자기 자식들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 혼자 구조가 됐어요. 그날 밤 자기가 술을 안 마셨더라면 애들도 데리고 나오거나 어떻게 다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혹은 같이 죽기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정말 어떤 것이 진짜 원인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아예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불가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잡한 어떤 그 인과관계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결국은 알 수가 없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체념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불가지론이라든지 혹은 뭐 신이 절대자가 모든 걸 알아서 한다든지 혹은 확률적으로 확률이 벌어지듯이 주사위 던지면 어떤 때는 눈금이 하나 나오고 어떤 때는 여섯 개가 나오고 하듯이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은 인과를 안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인과를 바르게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인과를 부정하게 되는가? 우리 심리의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아온 것, 그것을 돌아보고 잘못을 되짚어서 고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에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좀 쉬었다가 하죠.